지난 에피소드에서 택시에이션 모듈까지 우리 살펴봤었죠. 그래서 택시에이션 모듈이 어떻게 실제로 구동하고 동작하는지, 요 회계 처리되는 과정들, 그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이제 엔티티를 만드는 거예요. 엔티티. 엔티티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얘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일단 내용을 보죠. 엔티티에서 뭐 이메일을 하나 넣었어요. 이건 별로 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 넣었어요. 좀 이따 뺄 겁니다. 그리고 컬러 코드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컬러 코드가 뭔지 또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엔티티는 인보이스들이 포함될 것이고, 그리고 네이션 아이디, 엔티티는 소속된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 있고, 다음 셸 플라이스도 있고, 다음에 수플 아이디, 소속된 수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소속된 국세청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엔티티. 거기다 유저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뭐가 많아요. 그 엔티티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좀 정리를 하자면은, an entity. entity is a representation. representation of at least one user. 적어도 한 명의, 적어도 한 명의 economic, 경제적 representation. 대표자입니다. 근데 at least one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 명이라는 것은 두 명, 세 명이 합쳐져서 엔티티를 구성할 수 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홍길동과 성춘향, 우리가 지금 유저를 두 명을 만들었어요. 여러 명 만들었죠? 세명 만들었죠? 보시면은 홍길동 미스터 홍을 만들었고, 홍길동입니다. 다음에 성춘향 미즈성도 만들었고, 트럼프로 만들었어요. 미스터 트럼프도 만들었습니다. 세 명을 만들었는데, 지금 홍길동과 성춘향은 둘다 국적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국적이 미국이에요. 이렇게 세 명의 유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엔티티를 우리가 구성할 텐데, 엔티티 중에서 홍길동과 성춘향 둘이 합쳐서 하나의 엔티티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홍성 엔티티를 구성했어요. 이게 법인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티티는 우리 기존의 법인과 가장 유사한 개념이에요. An entity is similar to current legal humans. 우리 법인, 주식회사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주식회사는 혼자서 주식회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1인 대표 기업이라 그러죠. 그리고 여러 명이 어울려서 주식회사를 만들 수도 있죠. 그 일반적인 형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엔티티는 유사하지만 똑같진 않아요. 왜냐니까 모든 개인이 주식회사의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시스템에서는 모든 개인이 각자 주식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개인이 모여서 또 다른 주식회사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엔티티와 유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The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entities and users are 어떻게 되죠? Many to many, many to many. 자, 그래서 엔티티를 먼저 만들고, 그런 다음에 엔티티에다가 유저를 추가할 텐데, 지금까지 추가하는 거는, 지금까지 어떤 서로 관계를 만드는 것은 간단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해즈원 관계였잖아요. 해즈원 관계는 쉽게 이런 식으로 그냥 갖다 넣으면 돼요. 네이션 아이디를 넣으면 됩니다. 네이션 아이디를 넣으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유저는 그 국가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죠? 수플 아이디를 넣으면은 자동적으로 그 수플에 소속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many to many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many to many는 cast 어속이나 put 어속을 써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cast 어속과 put 어속을 써서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볼 내용이에요. 어쨌거나 엔티티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엔티티는, 홍성 엔티티는 멤버가, 유저가 홍길동과 성춘향이 같이 만든 엔티티이고, 다음에 트럼프 엔티티, 델타 엔티티죠? 델타 엔티티는 트럼프가 만든 1인 기업으로 이렇게 구성할 거예요. 그 델타 엔티티는 소속이 미국이고, 홍성 엔티티는 소속이 한국입니다. 모든 기업 엔티티는 belongs to a nation입니다. Every entity belongs to a nation. 그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 모든 엔티티는 every entity belongs to a sphere. 수풀에서 돼. 그래서 델타 엔티티도 수풀에 소속되고, 그리고
홍성 엔티티도 수풀이 있어서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수풀의 계층 구조가 있었잖아요. 이전에 수풀의 계층 구조에서 요게 우리가 미스터 홍하고 미스터 트럼프를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자연인과 자연인 사이에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엔티티와 엔티티 사이에 거리가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엔티티. 지금 델타 엔티티. 델타. 그리고 얘는 홍성 엔티티. HS 엔티티가 되죠. 그죠? 이 엔티티와 이 엔티티 사이의 거래는 각기 소속되어 있는 수풀이 다르잖아요. 그래, 홍성 엔티티에는 예를 들어서 제주시 환경위원회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오렌지 엔티티는 여기 무슨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모든 법인은 본적지 주소가 다 있어요. 그죠? 다 있죠. 법인 등본을 떼면은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고 그래요.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면은 그 본 법인이 소속된 카운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인도 다 삼성그룹도 소속돼 있는 동사무소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 큰 삼성그룹이 소속돼 있는 동사무소가 있고, 현대그룹이 소속돼 있는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자, 그게 그 엔티티가 소속돼 있는 수풀이에요. 그죠? 그래서 환경면에 소속되어 있는 HS와 그리고 오렌지에 소속되어 있는 델타가 서로 거래를 하게 되면 이 둘의 거래는 글로벌 수풀에서 처리를 하게 되도록 구성이 됩니다. 이해되시죠?